오케이. 자, 그럼 또 요번에 자,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이요. 오늘 네 번째 질문은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일단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늘 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 이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을 졸라서 저 특강을 열어달라고, 예, 특강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좀 해보세요. 예, 저는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무급으로도 얼마든지 뛸 자신이 있습니다. 예. 자, 공부하는 법. 자, 공부하는 법은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오늘 이 책을 들고 왔어요. 자, 많은 공부법 책들이 있을 거예요. 뭐 스터디 코, 뭐 스터디 뭐 코스 뭐 이런 책들도 나와 있고 보니까 그중에 뭐또 뭐예요? 뭐 저기 무슨 서울대만 나오면은 다 책을 쓰더라고 요새는. 또 무슨 수서 가면은. 근데 너무 이제 주관적인 방법들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공부법 책을 읽어봤지만은 전 단연코 이걸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헌책방에서 구입하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뭐 중고나라에서 사시는 방법도 있고요. 가지고 이책 같은 경우는 노구치 유키오 교수 동경대 이분 일단 양력을 볼까요? 동학교대 공학부 졸업. 그 다음에 제 일본으로 치면은 재경부 공무원 시험을 거쳐가지고 그 일본으로 치면 재경부 공무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일대 경제학 박사학위. 예. 귀국 후에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교수 활동하다가 이제 동경대 교수로 다시 옮겨갔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학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영수 공부에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도 달인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개인이 그냥 수업 잘하는 강사 선생님이나 개인이 수능시험 한번 잘 봤다고 쓴 책이 아닙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국영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뭐부터 봐야 될까요? 뭐부터 봐야 될까? 자, 일단은 수능 내신 어느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죠? 자, 수능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수능이 아무래도 좀더 상위 대학과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 내신 여러분들이 경쟁이잖아요. 말해 드려도 똑같잖아요, 그럼. 똑같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수능을 해드리는 게더 도움이 되겠죠? 네. 자, 수능 공부법. 자, 우선 많은 학생들이 제가 성신고등학교 학생도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가지고 그제 수업은 여기 그냥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그냥 동영상 강의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유튜브에 예,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예, 유튜브에도 올라가고요. 예, 여러분들 얼굴 안 나오는 거 걱정 마세요. 예, 저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 뭐부터 말씀드릴까?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였어요. 수능 시험이 문제지 않습니까? 문제잖아요. 문제가 나오잖아요. 문제가 나오니까 난 문제집을 봐야 된다고 문제집만 보고 있더라고요. 애들은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문제집을 막 그냥 주구장창 풀어요. 가장 무식한 공부 방법입니다. 예. 자. 제가 이제 공부를 한게 중3 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중3 때. 저는 원래 학교 다니기 굉장히 싫어하고, 그냥, 저기 뭐냐, 그냥 이제, 초등학교는 여학생들하고 노는 재미로 학교 다니고, 예. 아, 뭐그 위법하게 논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가니까 저는 남고, 예, 법대, 군대를 나왔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분들하고는 굉장히 멀어지게 됐어요. 예. 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네. 학교 다니기 저는 굉장히 싫었습니다. 중학교부터 이런 데를 왜 다? 뭐 배우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싫어서 학교 다니기 싫은데 방법이 없는가요? 어떻게 나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 어른돼서도 죽도록 일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이 생각을 공부는 처음에 공부를 하니까 잘안 됐어요. 일단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전 굉장히 이제 그 이제 뭐 중2병이라 그러죠. 중2병이 저도 상당히 충만했는데 저는 굉장히 제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았어요. 막 문제 풀었는데 이제 4분 남았네요. 가지고 이제 하는데 문제 푸는데 문제 풀었어요. 문제만 풀었어요. 공부 안 하고 문제 푸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은 틀리더라고. 아 짜증나. 뭐 풀기 싫고 모르겠고. 예. 그거 찍기죠 이제. 예.
난 무슨 퀴즈노로 같이 생각을 했던 거야. 네. 난 천재니까 안 배워도 알아야지. 네.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네. 남의 얘기 같지만은 또 제 얘기기도 하고. 네. 그래도 어른 돼서도 그런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요. 어른 돼서도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날 전교 한 30등 정도 하는 친구, 아 이름도 기억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어디 내가 봤지? 뭐 경북대로 갔나? 그래가지고 이 뭐라고인데 이름 실명 비공했습니다. 이 그래가지고 이 친구 노래를 부르는 공부야. 아 나는 옆에 요약을 읽고 공부를 해야지. 아 문제 풀어야지. 하면서 막 혼자 노래를 부르는 거야. 방송해 보니까 아 나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 읽고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8할이 맞는 거야. 80% 막 득점이 되는 거야. 아 공부를 하고 풀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데 거의 한 6개월 걸렸어요. 공부 시작. 그 팀이야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계속했죠. 성적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참고로 울산 중앙중학교 졸업했습니다. 울산 중앙중학교 졸업해가지고 당시에 예, 그때 남중이었어요. 완전 남중. 예, 지금 같으면은 참 학교 다닐만 했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여러분들은 요고 요중을 선호합니까? 대체로 요고 요중이 좋아요. 나빠진 않아. 남중 남고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까? 남중 남고보다 낫다. 그래도 다수는 남중 남고가 낫죠. 예.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중 요고가 낫다는 학생도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여성이 약자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남자들이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남자가 싫거나 여자가 더 좋아서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최고 최악의 600명에 270등을 기록했어요. 2학년 중간에 270등 기록했는데 3학년 때 전교 20위권까지 올렸습니다. 620위권까지 올렸는데 공부를 했는데 자 뭐냐 일단은 자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기본서를 충실해라. 기본서를 뭐냐 하면 내용이 자세한 교과서를 말합니다. 자 국어 예를 들면요 국어 재작년에 이제 울산에서 수석 중에 한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EBS에 나온 걸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EBS에 나온 지문의 원문을 찾아가지고 다 읽어봤다라고 했죠. 저희 때는 뭐냐 기본적으로 그거는 기본이고 국어 하면은 8종 교과서 다 읽고 그 다음에 고전시가 나온 거 범위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현대시지 이런 거 다 공부하고 그 읽기만 해서 되겠죠. 내용이 뭐냐 주제가 뭐냐 그 다음에 여기 모르는 말들 다 풀고 다 찾아보고 이 정도 맞추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한번 이거는 한번 국어를 우리가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상위대 출신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서울대 연고대 뭐 다 마찬가지 뭐 성균관대 한양대 이것도 안 하고 뭘 시험을 봐. 뭐 시험 공부하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주로 시간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본서를 안 나가고 주장차 문제만 풀고 있어요. 제자 챗바퀴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문제 전체가 다 풀리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수학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일단 교과서부터 해야죠. 교과서. 학교 문교부 교과서 잘 돼 있습니다. 구성이. 차례대로 예제 기본 문제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푸세요. 증명하는 거 다 해보세요.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하고 나면은 수능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경우를 하게 됩니다. 수능 문제를 풀게 되면. 네. 영어는 좀 다른데요. 영어는 여러분들이 초등 영어부터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영어 1분만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미안합니다. 시간 못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쉬어야죠. 지금 쉬고 싶으면 쉬는 거 많이 자, 영어는요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쉬운데요. 그러나 1등급 맞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는 가장 공부 방법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2, 3등급까지는 별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1등급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 이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영어 과목만 5%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매번 모의고사 때. 왜냐? 저는 문제집 푸는 영어만 했었어요. 문제 풀고 단어 외우고. 그러나 저희 동기들 중에 풀면은 다 맞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나 틀리거나 다 맞고. 영어 공부 안 해. 아, 왜 그럴까? 그거를 졸업하고 알게 됐어요.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너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했냐? 그러니까 한 친구는 독일에서 4년 살다 왔대. 동기입니다. 그 친구가 서울대 영어교육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는 이제 연대부터 간 친구인데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 회화 교육을 받았어요. 희한하죠? 왜 문제를 푸는데 회화 교육을 받을까? 회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소리로 언어를 여러분들 익히지 않으면은요 단어가 일단 기억이 안 남습니다. 장기 기억으로 가지 못합니다. 단어도 마찬가지죠. 단어도 한번 볼게요. 뭐랄까. 자, 이런 단어를 봅시다. 자, 한 문장만 알려드릴게요. 네네. 분절 말해드리겠습니다. I firmly believe mankind must do everything to prevent war from rising up again. 자, 제가 뭐라고 했죠? I firmly. 자, 직독직해. 자, 바로 통역 되신 분.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I firmly believe mankind must do everything to prevent war from rising up again. 그렇죠. 4인분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문장 전체를 그냥 듣고 익혀버려요. 그럼 단어가 다 해결되죠. I firmly believe mankind must do everything to prevent war. Prevent from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단어장에 아직도 prevent from 그 다음에 뭐 must 뭐 이렇게 한 단어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1등급 아닐 거예요 그 친구. 네.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해도 영어는 그렇게 하면은 1등급 안에 3% 안에 지금 4%죠. 4% 안에 안 들어가집니다. 시간에 문제 풀 수가 없어요. 단어도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자세한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은 유튜브 검색은 뭐냐면은 캡장. 네. 그 제목이 있습니다. 캡장 넣으시고요. 캡장 넣으시고. 자. 자, 회화 공부가 예 독해의 중요한 이유. 하여튼 뭐 요렇게 치면은 요게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궁금한 친구들 못 찾겠다 그러면 저한테 네이버 예, 블로그 그대로 치면 네이버 블로그 돼 있죠.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예, 돈 받는 거 아니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서울대 100명, 뭐 연고대 200명씩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예.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